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백 사람도 아니고 4,500만 명.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숫자와 맞먹는 숫자를 죽였던 것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탈린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딸이 스베틀라나 스탈린이 맞는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 망명한 딸이 저술을 한 게 있습니다. 뉴스위크지에 그 자기 아버지의 죽음의 모습을 기술을 했는데, 하나님은 의인이 아닌 사람을 편하게 죽음으로 가지 않게 만드시나 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만이 편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편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가 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죽음에 이를 때 눈을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또 돌아갔다고 합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한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손을 휘저으면서 공포에 찌들어서 저주를 받은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죽음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갈 때 너무나 무섭게 얼굴이 변해서 흉측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 혁명에는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우리 공산당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정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탈린이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는 지옥으로 가는 그 공포로 떨어지는 그러한 공포를 체험하였던, 그것을 그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저술을 하였습니다. 그 딸이 다시 또 소련으로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그 소련에서 망명하면서 국적을 포기했다가 들어갔다가 또 다시 거기서 또 도망쳐 나와서 미국에 와서 아주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어렵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평생 크리스찬을 비난하면서 무신론자로 살았던 영국의 프란시스 뉴포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 또 나에게는 지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던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다 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이 뇌출혈로 인해서 머리에 뇌졸중을 인해서 머리 혈관이 막히고 돌아가시는데요. 그 자녀들이 목사고 선교사고 하니까는 마지막 그 순간이 얼굴색이 얼마나 평안하게 주님을 맞이하고 돌아가셨는지 모든 가족들이 다 아 천국 갔구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갔구나, 평안하게 갔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날씨도 좋게 만드시고요, 평안한 길로 가도록 했다는 것, 그 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장래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집안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럴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그전에는 꺼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그 장례의 절차를 봄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가 120살에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 곁으로 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술하였던 그러한
분이었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술한 이 모세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떨어질 수가 없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있어서는 모세의 그 족적이 그림자처럼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말씀해 보면요, 사실 신명기 34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은 특히 오늘 10절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차지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아주 전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는 것과 함께 신명기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이라는 그 책 제목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아주 모세가 한 긴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상세히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중요한 몇 가지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이 하였던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본받아서 그대로 받아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10살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방언하면 70이요 80까지 산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80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으로 와서 쓰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세월은 왕자로서의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의 삶을 살았죠. 또 40년 세월은 목동으로서 목축을 하면서 도망자의 생활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어떠한 생활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에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살까지 살았을까요? 기력이 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나이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주님 앞으로 가기 전에 세 가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 일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 일평생 사는 동안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축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지 않거나 또는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과 교회와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하고 또 축복을 해야 합니다. 중국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 사는 그곳이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거라는 그 찬송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되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성도가 주님을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 속에는 이러한 사역의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하다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특히 우리 그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이 망할 놈의 자식, 예? 빌어먹을 자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축복을 할 경우에 그 자손들은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후손들은 저주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축복을 해야 합니다. 축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을 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님들 서로 서로를 우리는 축복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은 자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그 축복을 하여주면은 아주 아낌없이 축복을 하여주면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모든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에 그 밥이란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부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순종하면서 매일매일을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시작을 스타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강물도 바다도 작은 샘물 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샘물의 시작은 작을지라도 그 나중에 보면은 강이 넓어지고요. 그 넓어진 강이 가고 가다 보면은 바다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가 작습니까? 그 작은 첫 발자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지 단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교회가 뭐 이렇게 적어 다른 교회를 들려서 하네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비전을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모세가 후계자를 세웠던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처는 자기 혼자 나 혼자 믿는 것으로 세상의 삶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이을 믿음의 든든한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가족받아가 보니까는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그 교회의 후계자로 강제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녀가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믿음생활을 그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곳의 교회의 사정과 사람들의 품성과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회 자체가 본인의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 재산 물려주듯이 물려주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그 가족 대대로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느냐? 바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거다라는 소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그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내가 했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믿음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사사롭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고 하면은 아마 아무 백성도 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여호수아를 공의롭게 세웠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계자로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내 가족에게 전도하고 내 자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정말 진실된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낳는 것 그것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요. 기도로 키워야 되고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키우다 보면은 그 자녀의 길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은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전도를 못하면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를 낳는 것조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낳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그 낳은 자녀가 믿음의 길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고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무리가 마귀의 무리가 펼치는 이 세상에서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 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충만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 안에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는 그 자녀가 잘못되더라 이겁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화대로 내 정욕대로 훈계를 한 그 결과의 소산물이 지금 우리 아니 저의 자녀들이 10대 사춘기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자녀 키우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안 키울 거야. 나는 왜 저렇게 자녀를 갖다가 못 키우나? 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까는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가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컨트롤을 해야지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금식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이 내가 뭐라고 안 그래도 자녀들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무릎 꿇고 나가서 기도하니까 저렇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화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믿음 생활에 좀 더 가까이 가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도를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는요, 묘지를 갖다가 쓰는데, 묘지의 소유권이 99년이라고 합니다. 저도 무덤에 묻히면은 100년, 200년, 1000년, 그동안까지 살다 묻어있는 그때까지 그 땅 한 평은 내 소유로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99년까지만 그 사람의 소유고 그 다음에는 그 무덤을 파내서 아니 그 위에다가 다른 사람을 묻어도 된다라는 것이 묘지 계약서에 써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내가 가지는 소유 그 땅 한 평은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의 집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하게 그 천국 집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후계자를 바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후계자? 믿음의 후계자,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갖다가 우리는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전을 가졌다는 것이죠. 모세의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내가 생각하는 그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생각할 때 나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 비즈니스가 잘 돼야지, 우리 집이 잘 돼야지,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보여주는 그 비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의 핵심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게 미스가 산에 올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평안함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단강 길라앗 온 땅에서부터 실몬산 밑단까지 아주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몇백 킬로 되는 드라마까지 다 보여주는 것,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나안 땅을 다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가지고 나의 실력을 가지고 본 게 아니라 그 먼 곳까지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100km, 200km, 300km 밖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눈으로 보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가리라 하시매. 모세는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렸는데 마지막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곳을 갔다가 저도 못 들어가게 합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원중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태봉 목사는. 예? 제 성적 사과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비록 너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놓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세가 우상으로서 성김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곳에 천사를 보내서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는 모세는 하나님 우편에 같이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그 특별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국 본향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육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을 때 그렇게 그곳에서 바로 모세를 봤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장막을 짓겠다고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천국 소망을 품고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그 생활이 바로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침묵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자는, 천국 소망이 없는 자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삶을 성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복음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축복의 비전, 그 천국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소유된 민족이, 그 불평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모아 성지까지 올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품지 않고는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금방 질려버려요. 예? 맛있는 것이요, 그 먹는 건 잠깐입니다. 전자제품 좋은 거요, 그거 전자제품 좋은 거 잠깐입니다. 예? 예쁜 와이프 얻는 것이요, 그 아름다움이고 잠깐 세월입니다. 멋있는 남편 얻는 것이요, 잠깐 세월입니다. 좋은 차 사잖아요, 한 달 지나면은요 끝이라고 해요. 새 차라는 건 느끼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 영혼은 진리세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나의 사명, 나의 할 길을 다 간 후에 주님 앞으로 가는 귀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살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오늘 모세의 죽음, 아니 우리의 죽음은 영으로 계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영생의 길인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성도는 주께 더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 서 있을지라도 주께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전진하면서 나가는 그날 성도님들 되시기를, 복음의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를, 앞으로 전진하는 군사가 되시기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여서 천국으로 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